또다시 비트코인 얘기일까요?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폐라는 점은 같지만 각국의 중앙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행한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심한 폭락장을 겪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거래 금지 정책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채굴 장소와 전기를 제공하기만 해도 처벌을 내린다는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코인이 투기라서? 가치가 없어서?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디지털 화폐 시범 운영을 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전면 금지한 거는 3년 전부터 했었고요. 중국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중국이 그러면 갑자기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는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있다는 거죠. 3년 전부터 중국은 그 디지털 위안화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실증과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바로 그 시기구나. 그 다음에 미국이 강력하게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을 쓰는 것도 그 뒤 배경을 보셔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규제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는 이유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암호화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어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어떤 정책을 이제 이 사람들은 그동안 무시하다가 이제는 때가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아마 디지털 달러 정책을 아마 이제 곧 발표를 할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는 현지 시간 24일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 담긴 연설을 했습니다. CBDC의 잠재력과 기축통화인 달러의 역할을 감안할 때 미국이 국가 간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에 서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이는 일찌감치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해온 중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향후 배드나우라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기반을 다져나간다고 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과 맞붙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축통화 위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올해 8월 CBDC 모의시험 연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